우리 몸 장기들 중에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췌장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췌장에 병이 생기면 초기에 발견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췌장에 암이 생기면 매우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췌장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평소에 매일 먹는 이런 음식들이 췌장암 발생 위험률을 3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연구 소개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어떻게 나쁜 음식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02년 암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입니다. 제목을 보면 전향적 연구에서 식이설탕과 혈당부하 그리고 췌장암과의 관련성입니다. 여기서 전향적 연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향적 연구라는 것은요. 아직은 해당 병이 없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을 하고 임상시험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식사습관 또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먼저 한 후에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상자들의 상태 변화를 보면서 기록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추후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질병이 생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여성 8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식이습관과 신체 상태를 꾸준히 조사했는데요. 기간은 얼마나 했을까요? 자그마치 18년간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8년 만에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가 180케이스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췌장암이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과당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암 발생 위험률이 3.17배나 증가했고요. 또 혈당 부하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률이 2.67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과당과 혈당 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라고 해서 과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과일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요. 일단 과일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분명 과당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과일을 먹을 때 과당만 쪽 빼서 먹는 건 아니죠.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또 항산화 성분들을 함께 먹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과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요. 이 과당만 쭉 빼서 농축시킨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이 액상과당은 주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즉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 HFCS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냥 콘시럽 또는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액상과당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매일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액상과당이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럽입니다. 이렇게 쭉 눌러서 커피에 타는 시럽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료수나 주스, 과자나 빵 등을 사게 되죠. 탄산음료, 조미료, 통조림 등등 모든 음식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고 적게 들어간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품을 구입하실 때 뒷면에 나와 있는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실 것이 바로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 콘시럽, HFCS 이런 것이 쓰여 있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정말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품들에 무설탕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설탕이라면 왠지 모르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설탕 대신 과당을 넣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설탕과 똑같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것은 당연히 설탕을 많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액상과당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것은요, 바로 당류가 몇 그램이나 들어갔는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당류가 적게 들어간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그나마 액상과당을 적게 먹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액상과당이 왜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이 과당이 여러 가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현상을 아셔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함께 포도당을 대사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암세포는 산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소로 포도당을 대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바로 이 액상과당이 와버그 효과를 증진시키면서 암을 잘 자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췌장은 과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병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그 논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논문에서 보면 액상과당도 문제였지만 혈당 부하도 문제가 되었었죠. 여기서 혈당 부하란 무엇일까요? 혈당 부하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즉,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과 반대로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로 혈당 부하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당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적게 올리는지에 따라서 혈당지수,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과일 중에서도 혈당지수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이 매우 높은데요. 혈당지수가 72 정도 되고요. 또 파인애플이나 멜론도 높은 편이죠. 반대로 사과, 딸기, 복숭아, 토마토의 경우는 혈당지수가 40 이하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혈당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 부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당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럼 제로콜라는 괜찮을까? 또 의사인 제가 먹지 않는 음식 등등 제가 미리 올려드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최종화면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들도 꼭 봐주시고요. 또 당분을 줄여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던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 경험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무서운 췌장암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액상과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액상과당 가능한 적게 드시고요. 건강한 음식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